해당 검색어가 포함된 데이터만을 필터링하여 추출하는 매크로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C3셀의 검색창에 적당한 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명 필드에서 검색어인 두를 포함하는 데이터만 추출되었습니다. 다시 다른 검색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역시 고객명 중에서 우가 포함된 데이터들만 필터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색창, 즉 C3셀의 데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전체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해당 매크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는 명령 버튼 등을 사용하여 실행하는 방법이 아니고 워크시트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특정 셀, 타겟 색값이 change, 즉 변경될 경우에 실행하게 되는 워크시트 change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입니다. 먼저 t라는 문자형 변수를 선언한 다음 RNG area라는 범위 개체형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with and with 문으로 타겟이라는 문자를 축약한 다음 if 조건문으로 타겟, 즉 변경되는 셀의 셀 주소가 C3인 경우 C3셀의 셀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아래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제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C3셀이 아닌 다른 셀의 값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C3셀의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만 아래의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사전 조치합니다. 또한 혹시 두 개 이상의 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한꺼번에 삭제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Exit Sub 매크로를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도록 조치해 둡니다. 그런 다음 앞서 선언한 범위 개체형 변수 RNG Area가 현재 시트의 B7셀에 인접한 영역의 모든 셀 범위임을 정의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min은 이 매크로가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이므로 현재의 시트, 검색 시트를 의미합니다. 즉, 워크시트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 프로시저가 시트 1에서 실행되면 min은 시트 1이고 또한 시트 2에서 실행되면 min은 시트 2가 됩니다. 문자형 변수 t가 타겟, 즉 C3셀에 입력된 검색어임을 정의합니다. 다시 if 조건문으로 만약 타겟, 즉 C3셀의 데이터가 삭제되어 is empty, 빈 셀이면 그리고 또 만약 현재 시트가 필터 모드인 경우에는 현재 시트에서 자동 필터를 실행하여 숨겨진 모든 데이터를 나타냄과 동시에 자동 필터를 해제합니다. else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타겟인 C3셀이 비어있지 않고 데이터가 입력된 경우라면 변수 RNG area의 영역에 두 번째 열, 즉 고객명의 컬럼에 자동 필터, 오토 필터를 실행하여 타겟으로 지정된 C3셀에 입력된 문자, 즉 변수 T의 검색어를 포함하는 데이터만을 필터링하되 자동 필터를
실행할 때 나타나는 드롭다운 버튼의 표시는 생략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다른 검색어를 검색할 경우를 대비해서 타겟으로 지정된 셀 C3셀을 선택, Select 합니다. And Serve. 여기까지 모두 실행되었으면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